두뇌 보안 계획 제1절 추론 전제 결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매우 쉬워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꼭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지만 학생들이 도무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1절부터 이해를 안 하려고 해. 그럼 안 돼요. 1절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2절, 3절, 4절, 5절 내용이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추론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허난설헌이 아이를 낳았다면 허난설헌은 여자이다. 허난설헌은 아이를 낳았다. 따라서 허난설헌은 여자이다. 이게 추론의 보기로 제가 들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추론이 뭔지 모르죠? 일단 보기를 보고 추론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를 보고 이 보기에 해당되는 추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보기보다도 먼저 개념을 먼저 파악한 뒤에 차근차근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개념 자체가 어려우면 개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먼저 보기를 보고 그 보기로부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논리학의 주제는 추론이에요. 추론의 학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 두 번째 논리학. 심리학과 논리학의 차이 뭐냐? 심리학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사실적 연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경우는 생각하더라. 심리학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생각해야 돼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논리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저렇게 생각하더라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논리학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 따라서 추론의 윤리학, 추론의 규범을 다루는 것이 논리학이고요. 심리학은 추론의 과학, 사람들이 추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연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추론은 논리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추론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수업에서 추론을 너무너무 어렵게 가르쳐. 우리는 아주 쉽게 할 겁니다. 추론의 예입니다. 자, 뚫어지게 보세요. 첫 번째, 추론이 별게 아니네. 문장들을 몇 개 써놓았구나. 여러분, 여기 문장이 나오는 걸 아시겠습니까? 문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장이 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논리학 수업에 이게 문장이야 저게 뭐 문장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에는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문장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말에 다 뭐뭐다. 물론 뭐 요도 있고 뭐 많죠. 뭐 이렇게 다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 뭐 다 낚아가지고 다짜로 끝나라 할 때 다 낚아할 때 까는 뭐 물으면 까로 끝나고 다 낚아인데 나가 뭐지? 다 동근 씨? 낙가. 어? 다 낚아로 끝나. 나는 그 이건 아구나. 그렇구나. 네. 다 낚아로 끝나라. 그러니까 다는 보통 나중에 배울 때 팽서문. 근데 까는 음음모. 자,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로 끝나는 문장.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다로 끝나는 문장인데 다 있죠, 다. 다고 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장이구나. 문장은 여러 개입니다. 우리말은 불행히도 단수 복수를 잘 안 써요. 저는 우리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단수 복수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일 때 덜을 항상 붙여요. 문법 이제 국어 문법에는 덜을 붙이면 안 돼. 잘 들을. 근데 저는 되도록 들을 붙이기로 할 겁니다. 그건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말 속에 논리를 깃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문장은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러 문장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게. 프레게는 현대 수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볼 텐데 이 프레게라는 사람은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 물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구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우연히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현대 논리학을 낳은 사람, 만든 사람, 세운 사람, 또 현대 수학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수학이 뭐냐? 수학은 논리학의 친척이다. 논리학과 가장 친한 사람이다. 다른 학문과 달리 다른 학문은 경험도 해야 되고 이제 관찰도 해야 되죠. 근데 수학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영어가 있어요. Reason을 다른 말로 동사로 하면 추리하다랍니다. 추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추리 또는 추론입니다. 추리에 리자 나오죠. 리. 이성할 때 리. 추리할 때 리. 같은 말이에요. 리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 우리가 순전히 생각으로 순수하게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 생각의 작용이 이성이라는 기능인데 이성의 핵심 기능이 추리입니다. 추리, 추론. 우리 옥배 추론 배우죠. 추론. 아, 쓸데없는 말이 길어진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프레게라는 사람은 수학과 논리는 친척이다. 다시 말해서 수학은 오직 논리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학의 핵심이 뭐냐? 세는 거죠. 세는 것. 하나, 둘, 셋. 세는 것. 여러분 세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을 셀 수 있어야 된다. 셀 수 있습니다. 세는 것과 추리, 이성, 생각함 딱 한 게 있습니다. 셀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장은 아까 복수를 했죠? 문장이 몇 개냐? 문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지 참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근데 잘 뭐 세야래도 이 셀 수 있게끔 표시를 다 해두었습니다.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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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말이에요.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까지 문장 끝. 그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만부터 시작해서 다까지 문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허부터 시작해서 다까지 문장이 또 끝나는 겁니다. 따부터 시작해서 다까지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세 개가 등장하죠. 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일단 여기에 문장이 세 개 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추론은 일단 여러 문장이 모여있다. 일단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 둘, 셋, 넷, 다섯. 나중에 한 개짜리 추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경우는 뭔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생각되어 있는 거.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 생각되어 있는 거 포함해서 추론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문장들의 모임은 추론 말고도 많아요. 주저리 하는 술주정도 문장들의 모임이고요. 시인이 말하는 것도 이야기 문장이고 광고 멘트 다 이제 여러 문장들입니다. 그 여러 문장들이 모두 추론은 아니죠. 그래서 문장들 모임 중에 특수한 특징이 있어야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추론이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따라서라는 말. 요 낱말. 이 세 글자로 된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막 즐겁도록 들을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가 무슨 말이냐? 나는 추론입니다. 를 외치는 말이야. 나는 추론이야. 나를 추론이라고 봐줘.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 추론은 뭐냐? 일단 첫 번째 문장들의 모음이다. 두 번째 따라서가 들어있는 문장들의 모음이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근데 고약하게도 사람들이 따라서를 뺄 때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또 따라서 말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겠죠. 뭐 결과적으로 말해, 뭐 결론적으로 말해, 뭐
그러므로 이런 거 있죠. 뭐 따라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우리는 오직 따라서만 쓸 겁니다. 자, 따라서가 있는 문장들의 모임이 추론이다. 자, 그럼 따라서가 뭐냐? 무슨 말이냐? 따라 나온다는 말이야. 따라 나온다. 따라 나와서 하는 말이야. 뭐 어디에서? 위에서. 자, 그러면 따라서를 중심으로 따라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앞에 나오는 문장들이 있죠. 요 따라서를 중심으로 문장을 두 개의 모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가 있는 바로 그 문장.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 그러니까 추론이란 문장들의 모임인데 문장들이 두 개의 모임으로 다시 분할 되는 겁니다. 따라서가 들어있는 하나의 문장과 나머지 문장.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서란 말은 따라 나와. 어디로부터? 나 말고 나머지 문장으로부터 따라 나와. 추론하되 추.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잡아당긴다. 위에 있는 문장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을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런 편이에요. 따라서란 말이. 따라서 알겠죠? 이게 따라서는 다른 문장으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정보를 따라 나오게 하는 문장이다. 라는 뜻이고, 이걸 전문용어로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이 결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문장. 나머지 문장은 이 결론이 나오도록 뒷받쳐주는, 지지해주는 거예요. 이걸 또 전문용어로 전제라 그래요. 밑에 깔아놓은 맹지란 뜻입니다. 미리 앞서서, 미리 앞서서 깔아놓은 말이야. 이게 결론에 앞서서 미리 주어져 있는 맹지란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 말고 나머지 문장은 전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많이 길어졌는데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추론은 문장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따라서가 들어있는 문장들의 모임이다. 그 다음 따라서를 중심으로 이 문장들의 모임이 두 편으로 나눠진다. 한 편은 따라서가 들어있는 문장, 이걸 결론이라 하죠. 나머지 문장들을 전제라 그런다. 자, 결론은 하나, 전제는 여러 개죠. 만일 추론을 이루고 있는 문장이 다섯 개다. 그럼 다섯 개면 이 중에 한 문장은 결론. 전제는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여기 말고 아까 문장이 다섯 개로 했잖아요. 문장이 다섯 개일 경우? 네 개입니다. 그렇죠. 4 빼기 1. 예. 수업을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장이 다섯 개인 경우에 한 개 빼고 나머지 네 개가 전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아까 문장이 모두 몇 개라 했죠? 세 개. 세 개죠. 근데 세 개 중에 한 개는 결론. 그럼 3 빼기 1 하면 2가 되죠? 그럼 전제는 모두 몇 개? 두 개. 두 개죠. 전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헌한설원이 아이를 낳았다면 헌한설원은 여자이다. 헌한설원은 아이를 낳았다. 잘했습니다. 바로 방금 말한 두 개의 문장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추론은 이제 전제와 결론으로 두 동강 나올 수 있다. 이 두 동강 나 있는 건데 전제와 결론으로 두 동강 나는 건데 추론은 이 두 동강 난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를 통해서 관계 지어져 있는 겁니다. 전제와 결론이 따라서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관계 지어져 있어요. 물론 이게 말이죠. 말인데 실제로 여기는 생각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 그 모양으로 추론이 뭐다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나온 건 결론, 나머지는 전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한 개 배웠어. 선한 설은 여자이다라는 걸, 결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흔한스러운 여자라는 걸 결론이라고 배웠어!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흔한스러운 여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결론이지만 딴 데서는 전제로 쓰일 수도 있고요.
딴 데서는 전제도 결론을 알 수도 있습니다. 추론 안에서 어떤 문장은 결론이고 어떤 문장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할게요. 오른쪽이란 말은 항상 절대적으로 오른쪽이 아니에요. 여기 내 오른쪽에 이게 내가 어떤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려준 그림인데 이 오른쪽이 왼쪽이네. 예. 왼쪽에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항상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자리를 바꾸면 이게 그렇지 않죠. 다만 왼쪽은 뭐냐? 오른쪽이란 짝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이 왼쪽이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이쪽이 오른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항상 짝으로, 쌍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보통 우리말로 클레. 여러분 클레 복수수들 있죠? 클레가 한 클레 할 때 거예요. 신발 짝이 있으면 신발 하나,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이 하나의 클레가 되는 거죠. 클레.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이란 말은 클레야. 오른쪽 왼쪽이 한 클레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있죠. 이 노래. 위아래도 한 클레. 마틴 부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너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와 나에 보면 나라는 용어는 뭐냐? 너의 클레 용어다. 나라는 개념은 혼자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데카르트의 개념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물론 데카르트도 뭐 나만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데카르트를 약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데카르트도 너를 중시합니다. 데카르트한테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부버도 나란 용어는 혼자 이해될 수 있는 말, 나란 존재 자체가 혼자 있을 수 없다. 항상 너와 함께 존재된다. 너와 나는 하나의 클레다. 클레. 클레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 누구냐를 이해하려면 그게 클레인 너를 이해해야 된다 라는 철학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잠시 해보고, 전제와 결론도 클레다. 클레. 전제 혼자서 있을 순 없어요. 아까 말 오른쪽만 있을 수 없지. 오른쪽 있으면 왼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제도 뭔가 필요해. 뭔가 짝이. 그 짝에 해당된 게 결론입니다. 결론도 마찬가지로 짝이 있어야 돼. 결론만 혼자 있을 수는 없고 결론이 있단 말은 그 짝이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제와 결론이 합해져서 하나의 온전한 어떤 단체가 됩니다. 조이체가 되는데 그 조이체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아유 힘들다. 자, 전제와 결론은 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난스러운 여자이다가 결론이다라고 외우면 안 돼. 이러한 추론에서 허난스러운 결론이다. 다른 곳은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따라서라는 말을 배웠는데 따라서가 추론 표시를 했죠. 추론 표시였는데 따라서라는 말은 추론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인데 다른 말로 결론 표시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는 결론 뒤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표시어는 고추론 표시어다. 왜 그렇죠? 결론이 있단 말은 아까 결론에 해당된 짝이 있단 말이죠. 나는 결론입니다라고 알려준 순간 어딘가에 전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제와 결론 합해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론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지금 추론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추론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 표시어는 곧 추론 표시어이다. 여기서 안 배우지만 전제 표시어도 있습니다. 나는 전제입니다 를 외치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전제입니다 를 외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되면 일부 학생들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쉬운 걸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걸 막 머리에 박혀가지고 새롭게 갱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경고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또 시선이 돼. 이제 여러분이 논리를 처음 배운 거잖아요. 고등학교 논리 수업 없잖아요. 그런데 논리 배웠다고 막 우기면서 나는 고등학교 때 논리를 잘했어요 라고 우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경고 좀 지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만일부터 이 다까지가 내가 문장이라 했거든. 만일부터 다까지가 완성된 문장입니다. 문장. 그리고 이 추론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제야. 전제. 전제. 그런데 뭐 여기 있는 일부분, 여기 있는 일부분을 딱 떼어놔가지고 얘가 전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결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뗐지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게 전 결론, 나머지 문장, 문장이 전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완성된 문장, 결론도 완성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구별할 수 있고 문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뒤에 무엇이 결론이고 무엇이 전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겹지만 설명이 되었겠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분해 보완계획 제1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또 봐요.